안녕하세요. 대금 보는 제주 총각입니다. 대금 배우기 쉽지 않죠. 소리 내기는 더더욱 어려운데요. 대금 자체가 워낙 어려운 악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금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과 대금 운지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우선 시작 전에 플라스틱 대금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 풀고 가죠. 초보는 대나무 대금으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음정이 정확한 좋은 대금을 구할 수 있다면 초보도 대나무 대금으로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플라스틱 대금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음정이 정확하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확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음정을 익히는데 아주 좋죠. 그리고 대나무 대금보다는 연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대나무 대금으로 시작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대금으로 시작해서 흥미를 갖는 게 훨씬 낫죠. 실력이 팍팍 늘어서 플라스틱 대금의 한계를 느낄 때 대나무 대금으로 바꿔주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대금을 처음 배우면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소리를 천천히 만들어 가셔야 하고요. 작게라도 삐 소리가 난다면 성공적인 겁니다. 그럼 왜 소리가 안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금을 피리처럼 생각하시고 운지를 다 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초보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시면 우선 손가락을 다 떼시고요. 취구에 먼저 집중하세요. 보통 교재를 보면 뭐 입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3D 입체가 아닌 이상 그림만 보고 따라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입술을 대보면 작게라도 삐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해서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초보는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위치를 찾을 수도 없고 소리도 절대 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확대금과 산조대금의 입술의 위치도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대금은 반 정도 걸치는 느낌이라면 산조대금은 취구의 입술을 담는 듯한 느낌입니다. 산조대금이 좀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수 있죠. 저는 입술의 위치를 도대체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보가 아무리 천재라도 단박에 위치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련하게 꾸준히 연습을 해야 느낌이 오는 날이 옵니다. 뭐라도 연주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운지는 하지 마시고 취구에 집중을 해서 꾸준히 소리 내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리코더는 지공을 다 막아도 소리가 바로 나기 때문에 지공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연습을 하지만 대금은 그 반대입니다. 우선 손가락을 다 떼고요. 지공을 하나씩 막아가면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막아주세요. 취구에 들어가는 입김의 양이 너무 약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금은 취구로 들어가는 입김의 양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티슈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아마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 대금을 불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연주할 때 느낌으로 불어보면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세죠. 대금을 불때 숨이 금세 차거나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지 머리가 띵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건 치고 들어가는 입김의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제대로 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2단계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거죠. 넘쳐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몸, 대금을 잡는 팔, 그리고 입술까지 힘을 잔뜩 주고 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금 소리와 소리가 함께 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온몸에 힘을 빼고 소리 내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힘을 주어야 할 곳은 단한 곳, 배 아래 단전입니다. 단전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셔야 하고요. 몸, 팔, 입술은 힘을 빼주세요. 고치를 할 때, 그러니까 높은 음을 낼때 입술에 조금 힘이 들어갈 때가 있지만 초보분들은 아직 고치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짧게 툭툭 소리를 내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오래 하셔도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사실 툭툭 짧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잘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호흡이 전혀 늘지 않고 나중에 멋들어지게 연주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호흡이 짧아서 길게 못해요 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한 음을 내더라도 길게 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호흡이 짧은 이유는 취구의 입김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몸에 힘을 빼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소리를 내는 것도 짧은 시간 내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입김을 직각으로 내다꽂는다는 건데요. 소리가 잘 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각으로 입김을 불게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좋지만 연주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소리가 크게 나지도 않고요. 젖이나 고치 어느 한쪽의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바람을 부는 방향은 직각이 아니라 약간 위쪽 45도 정도인데요. 45도 아래로 불었을 때 소리가 잘 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리만 잘 나면 된다고 하더니 주문이 너무 많죠. 나쁜 방법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어렵고요. 실력도 제대로 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금을 한참 불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연주를 해야 합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도대체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으면 허리 펴기가 오히려 더 수월해지죠. 예전에는 앉아서 연주를 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서서 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앉아서 연주하겠다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대금 연주를 보고 대가들의 연주나 자세를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대가들은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자세나 연주법이 가능한 것이지 초보들이 이걸 따라하겠다라고 한다면 한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녹음의 예를 들면 팔만 살짝 흔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고개까지 헤드뱅잉처럼 흔든다거나 대금과 팔이 같이 요동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지 말아야 할 오른팔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자세가 익숙해지면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녹음은 호기심에 몇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초보분들에게는 우선 절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맹신하지 마세요. 내가 해외에 있어서 대금 배울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국에 있다면 주변에 단한 곳이라도 대금 배울 곳이 있습니다. 몇몇 악기들은 독학이 가능하지만 대금은 독학으로 배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독학으로 열심히 해서 연주도 어느 정도 잘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도 그동안 익힌 나쁜 버릇을 고치느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대금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대금 교습소를 찾아가서 기본을 제대로 익힌 후에 독학을 하든지 인터넷을 보고 연습을 하든지 하셔야 하고요. 내 주변에는 절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금 관련 인터넷 카페를 검색해서 꼭 가입하세요. 인터넷 카페에서는 대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대금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 영상을 올리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고수분들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힘든 악기 내가 왜 한다고 했나 후회가 들기도 하지만 한곡한곡 연주를 하다 보면 배우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또 후회를 하는 게 대금이죠. 쉽지 않다는 게 대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소리 안 나요, 운지 안 돼요는 초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프로 치면 실력이 직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내면 내 실력이 부쩍 성장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대금 운지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분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지를 하기 전에 손가락을 먼저 풀어주세요. 대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도 한번 풀어주세요. 왼손부터 설명을 드리면 손가락 끝으로 지공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절대 이렇게 안될 텐데요. 안 쓰던 근육을 쓰는 느낌이라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손가락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떠이어를 할때좀더 정확하고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리코더 잡는 것처럼 이렇게 지공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보더라도 너무 부자연스럽죠? 두 번째 손가락은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손가락도 두 번째 마디, 네 번째 손가락은 첫 번째 마디로 가볍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지해주는 건 어깨와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가볍게 얹는다고 생각하세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건 정말 연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의 대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